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어떤 분이 나와주셨는지 우리 이혜린 아나운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아주 유쾌한 분입니다. 현재 현대차증권의 수석연구위원으로 계신 분인데요. 김현용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제가 듣기로 네. 너무 제가 반가워가지고 또 네. 대본을 보니까는 저희 프로그램 1호 팬이시라고. 맞아요. 아~ 네, 정말이에요? 예, 저 처음 나왔을 때 네.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시청해라 시간이랑 채널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딱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맞냐? 너무 놀랐다고. 근데 이제 봤던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재밌었다고. 경제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때부터 쭉 팬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용 연구원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번 네.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항상 잘 지냅니다. 네. 네. 뭐 자료 쓰고 예. 이제 뭐 또 돌아다니고 예. 예.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적 시즌 전에는 이번 이제 최근에는 좀 탐방들을 좀 많이 갔다 왔어요. 네. 작은 종목들 탐방들 많이 돌고 자료 쓰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저기 탐방 가는 게 부동산으로 따지면 그 임장 가는 것처럼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거의 똑같습니다. 네. 가셔서 여기 있는 IR 담당자가 네네.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죠. 확인할 거 확인하시고.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오늘 김현용 연구원님과 함께 하는데 오늘의 주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개 주시죠. 짜란. 시장에 반도체만 있니? 다시 보는 미디어 대 엔터주 올해의 승자는 오늘 사실 그 CJ 얘기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밸류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좀 저희가 했었는데 네. CJ를 필두로 사실 CJ의 이제 밑에 있는 기업들이 네. 좀 돌아서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CJ E&M 네. 요걸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가 흐름이 좀 어떤가요? E&M이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네. 한 30% 이상 반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 사실 미디어 종목들이 엔터주가 한창 고공행진을 할 때도 네네. 미디어 종목은 오히려 반대로 갔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의 투자 심리도 안 좋고 네. 실제로 실적도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실적도 좋아지는 구간이 들어가면서 네.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네. 반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회사 티빙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지금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반등의 이유가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티빙이 네. 이번에 이제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가져와서 네. 유료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OTT 요금의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최근에 이제 광고를 조금 보시고 네. 가격을 반값에 볼 수 있는 광고 요금제를 또 같이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티빙의 가입자 수가 늘면서 사실 작년도 CJ E&M 실적에서 티빙 적자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적자를 많이 보던 사업부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적자가 팍팍팍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E&M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티빙이 야구 팬들한테 문매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료화 논란을 딛고 마침내 중계를 딱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네. 이러면 야구 온라인 중계권 독점사라는 메리트가 사라지는 건 아닐지 좀 걱정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한 2주, 3주 전이었나요? 2주간 이제 시범 경기를 했었고 네. 그 시범 경기 구간에 CJ E&M 티빙을 통해서 하는 중계가 야구 팬들로부터 사실은 좀 많이 쓴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티빙 대표가 나와서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티빙 입장에서 전사 차원에서 이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정규리그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정규리그부터는 그래도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잡혀가는 모습들, 네. 중계 오류나 이런 것들이 좀 잡혀가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면서 네. 실제로는 이제 그 티빙 내 실시간 채널들 중에서 프로야구 경기들이 다 상위권을 장악한 모습이 나오면서 아, 돈 들인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저는 사실 OTT 다 보거든요. 넷플릭스, 네. 디즈니, 티빙 다 보는데 네. 물론 이제 프로야구 생중계권을 가져온 건 좋기는 한데 네. 물론 최근에 티빙에서 뭐 이제 곧 죽습니다. 피라미드 게 전 이건 다 봤거든요. 예, 예. 근데
기존의 넷플릭스 게임이나 특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러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티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은 티빙의 전략은 네. 작년 하반기부터 선택과 집중으로 좀 선회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우리도 300억, 400억짜리 제작비에 텐트풀 드라마 할 수 있고 넷플릭스 한 판 제대로 붙어보자 이런 기조였다면 그렇게 가기에는 사실 이제 자본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스토리로 승부하겠다 그런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그 말씀하셨던 피라미드 게임이나 이제 곧 죽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지금 호평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제작비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스토리로 승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 좀 남는 재원을 가지고 좀 스포츠 중계 쪽에 이번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이고 사실은 티빙 전체 컨텐츠 제작 비용은 작년과 올해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드라마 예능 이쪽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좀 더 라인업을 풍성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스포츠 중계 쪽에 조금 힘을 싣는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티빙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그것 때문에 한화가 5연승을 했어요. 정말 한화가 네. 너무 개막전 유현진 선수를 내세우고도 1패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5연승을 했거든요. 원래 야구 이게 잘 되잖아요. 네. 그럼 가입 많이 합니다. 아 그렇죠 아시죠? 예 맞습니다. 네, 내가 뭐 지금 하나 가입 팬이세요? 많이 해요. 예? 어. 네? 한화 팬이세요? 아, 저 LG입니다. 예. 아, 네.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지금 네. CJ ENM의 또 다른 캐시카우가 바로 음악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일본 걸그룹 출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기대감 상황 어떤가요? 지금 이제 티빙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이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엔터 사업인데요. 네. 4월 17일에 네. 일본인 11인조 걸그룹이 한 팀 데뷔를 하고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8일부터 엠넷을 통해서 또 다른 K-POP 걸그룹을 뽑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 2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엔터 사업을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네. 또 그 4월 17일에 데뷔하는 일본인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3월 27일부터 도쿄와 오사카에서 이제 데뷔 쇼케이스 투어를 하는데요. 통상 이제 데뷔 전 쇼케이스 투어를 하면은 보통은 한 1,2천석, 3천석짜리 이제 홀급 작은 공연장을 빌려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이 미아이라는 이름의 이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천석짜리 제법 큰 규모의 공연장을 이제 4회차 빌려서 이런 쇼케이스 투어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데뷔 이전부터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봤는데 아우 뭐 진짜 아이돌이더라고요. 네. 오기 전에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기뻐요 그냥. 그래서 생각나게 기쁘기 때문에. 네. 자, CJ ENM은 그래도 아까 네.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30% 정도 상승을 했지만 네. 다리온 미디어 주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보니까 뭐 지금 제작도 조금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네. 이쪽 흐름은 좀 어떤가요? 다른 미디어 주들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미디어 종목이라고 하면은 네. 드라마 제작사 쪽이 있을 것이고 네. 광고 대행사 쪽이 네. 있을 텐데 일단은 드라마 제작사 쪽은 올해 조금 힘든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회사인 TVN 계열 쪽에서 드라마를 이제 많이 편성을 하고 만들어줄수록 좋은 건데 물량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채널 중심의 시장에서 OTT 중심으로 헤게모니가 확 넘어가다 보니까 네.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도 국내 굴지의 1위 제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확보하는 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드래곤 및 그 밑에 있는 2위, 3위, 4위 제작사들도 사실은 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광고 쪽은 이런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이제 종합대행사들은 큰 모멘텀이 없지만 네. 온라인, 디지털 광고만 전문적으로 미디어 랩사라고 하죠. 중개하는 이제 나스미디어나 인크로스 같은 이런 미디어 랩사 비즈니스 모델은 올해 그래도 작년 대비로 업황이 회복되는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OTT 이제 그 광고 요금제들이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네. 그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들도 나스미디어나 인크로스 같은 이런 미디어 랩사들이 이제 핸들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실적이 좋아질 기미가 있어서 예,
나스미디어 같은 이런 이제 미디어 랩사들은 한번 보실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면에 근데 웹툰 관련 주가 최근에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소식에 수혜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그 드라마, OTT 뭐 콘텐츠들이나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네.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K 웹툰이 잘 나간다는 거는 결국 이제 K 콘텐츠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네이버 웹툰이 하반기 미국 상장하면서 이런 이제 뭐 CP사들 컨텐츠를 공급하는 이제 Y랩이나 네. 아니면은 그 네이버 웹툰에 보시면 그 쿠키 구울 때 이제 성과 보상형 광고 위에 배너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중개해 주는 회사인 MBT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1년에 100편 정도 드라마 중에서 네.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웹툰 원작입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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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 100편으로 봐도 20%인데 흥행한 드라마로 이제 압축을 해보면 네. 20%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한 40% 정도가. 그러니까 웹툰 원작이면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네. 일정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K 드라마와 K 웹툰은 어떤 성공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반기 이제 네이버 웹툰이 정말로 미국에서 상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웹툰 관련 종목들은 한 번 더 이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파묘처럼 영화들이 엄청 흥행을 하면서 네. 쇼박스도 그렇고 관련주들 흐름 좋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반짝 상승에서 네. 좀 그쳤다는 게 아쉬운데 네. 올해 좀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 흐름 어떨까요? 일단 이제 그 쇼박스 같은 영화 배급사들은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OTT 쪽으로의 헤게모니가 전환되면서 영화 소위 영화 업계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드라마 쪽으로 오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OTT에서 보통 6부작 드라마 이런 드라마들의 호흡이 보통 영화 메이킹 필름이 4시간 정도거든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영화 쪽에 이제 그 탑티어 감독님들이 네. 이제 드라마 쪽으로도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시네마 산업 쪽이 조금 이제 장기 사양 산업화 되는 느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배급업만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 소위 말한 단타 네.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주식 드라마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종목 추천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떡상을 해? 난 이거는 간다라고 봅니다. 진짜. 네. 괜찮은데요? 괜찮잖아요. 네. 거기도 아예 진짜 실명을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전문가 옆에서 이제 좀 도움을 받아야 그러면 이제 어반가 일단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컴플라이언스. 네. 네. 그렇죠. 네. 규제를 받긴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럼요. 아, 근데 약간 좀 돌리면 네. 되겠네요. 아무리 돌려도 컴플라이언스. 시티 마디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마디어.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알트로젠 막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네. 관련주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엔터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터주. 네. 아, 조금 반등은 했는데 네. 아, 좀 힘들었어요. 엔터주 왜 이럴까요? 이게 사실 이제 연초부터 네. 쭉 한 뭐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진 종목은 이제 반토막도 나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지표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는 항상 거의 동행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음반 판매량과 공연 모객수 이 양대 지표를 항상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 시장이 역성장한다. 네, 이런 기대감, 이런 이제 전망이 딱 있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연초부터 엔터주에 손이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계속 나빠지고 이제 쭉 빠지다가 반등을 했는데 결론은 그럼 지금 뭐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네. 사실 궁금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아니다. 이거 다 이유 알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왜냐면 네. 작년 2분기 매출이 최고예요. 어, 맞습니다. 그죠? 오. 그 2분기 매출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네. 이건 안 봐도 그림이잖아. 정확하신데요. 나 맞췄어. 너무 정확하지. 내가 다 맞췄어. 사전에 얘기 안 했는데. 안 했죠. 진짜 안 했어요. 나 잘하고 있는데. 대단하신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2분기가 너무 높아서 예. 이 역기저 부담이 너무 높아서 과연 이 숫자를 뚫고 2분기에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퉁 튀어오른 상황이지만 여기서 따라가기에는
최소한 일단 5월 정도로 예상되는 5월 초로 예상되는 1분기 실적 발표 엔터 4사의 1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고 그쯤이면은 이제 2분기나 특히 3분기 이때에 대한 이제 그 지표들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전망이 가능해지거든요. 아 이제 봤더니 작년 2분기 3분기 대비 이제 플러스로 턴할 것 같아요. 이때 사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지금 많은 그룹들이 외국에서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아, 또 콘서트도 많이 하면서 돈을 외국에서 번다고 들었는데 네. 외신의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 성장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네. 위험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요인이 뭘까요? 일단 위험 요인으로 그 외신이 지적한 부분은 네. 아티스트의 사생활 아. 그리고 이제 입대 문제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대표적으로 꼽았어요. 근데 네. 사생활 부분은 일단 이제 뭐 최근에 가까운 사례로 본다면 에스파가 될 텐데 5월에 그래도 정규 앨범 컴백과 네. 그리고 대규모 투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고 또 우리 K-POP 팬덤이 이제는 좀 더 이제 좀 선진화된 모습 막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일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사실 네. 제일 고민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뭐 블랙핑크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YG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단일 IP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네. 입대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리스크가 해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룹 인원수도 이제 많다 보니까 순차 입대를 하죠. 네. 보통 뭐 한 명 또는 두 명 기준으로 순차 입대를 하고 또 그만큼 K-POP 시장이 커지면서 유닛이나 솔로로만 나와도 완전체 활동 앨범에 하다못해 절반이나 40% 정도 나와버리니까 우와. 그럼 유닛 두 팀 가동하면은 완전체 한 번 컴백한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순차 입대를 통해서 리스크를 많이 풀어냈고 다만 이제 최근에 그런 부분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너무나도 거대한 네, 아이돌 그룹이 K-POP 아티스트가 지금 입대로 인해서 앨범은 어느 정도 대응이 되지만 오프라인 공연이 지금 조금 휴지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방탄소년단이 돌아오는 내년 하반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좋을 겁니다.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 한 1년 반 정도가 K-POP 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수이다 네. 보니까 엔터 사업이 누구보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네. 질문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몇몇 그 증권가에서는 엔터주가 2분기를 기점으로 네. 좀 업황이 나아질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이제 2분기 때 큰 아티스트들이 다 컴백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예. 그다음에 뭐 세븐틴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뉴진스 네. 에스파 네. 아이브도 타이밍상 그쯤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소위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들이 다 컴백을 하기 때문에 아 2분기부터 그러면 이거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 일단 컴백을 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결국은 올해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미국에서 소위 체급이 더 커진 아티스트가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 찾아보는 또 그런 재미도 있을 텐데 올해는 대표적으로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즉 이제 하이브죠. 종목으로 보면 하이브인데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미국의 스타디움급 공연장 한 번 공연할 때 6만 명씩 들어오는 그런 아주 대형 공연장에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가 올해 처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아 미국에서 계속 체급이 커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K-POP 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김현영 연구원님 얘기 들어보면은 네. 일단은 그 옥석 가리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최선호주 네, 가장 좋아하는 주식을 네. 하이브로 얘기하셨는데 네. 이 기조는 변함이 없으신지 엔터 안에서는 네. 이제 하이브 SM 뭐 SM 하이브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왔다 갔다. 엔터 안에서는 엔터 안에서 네, 엔터 안에서는 네.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실적 성장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 공연이 일단은 조금 슬로우다운이 되는 그런 네. 측면이 있고 SM은 반대로 좀 NCT나 에스파나 라이즈 신인 그룹도
굉장히 열심히 가동률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종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있고요. 네. 하지만 나머지 두 종목은 확실히 조금 상대적으로 여리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 괜찮고 두 개는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자. 네. 네. 정확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엔터주들 네. 이제 조금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도 지금 하이브 목표 주가가 31만 원까지 상향 네. 조정이 됐더라고요. 네.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이브가 하이브를 좋게 보고 있고 하이브가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네. 이 엔터 쪽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음반이나 공연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쪽에서 좀 실타래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버스 네. 쪽에서 유료 그 월 정액 멤버십 도입을 뭐 얘기 나온 지는 한 1년 이상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실제로 좀 도입이 돼서 유료 과금 모델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플랫폼에서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면 미국 유수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입점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위버스의 트래픽이 확 올라가고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플랫폼 가치를 인정해서 다른 엔터 3사 대비 밸류에이션을 더 준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위버스 쪽의 실타래 풀릴 때 저 목표 주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거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SM하고 하이브만 얘기하셨어요. 네. 예. JYP. JYP. 아, 네. YG. YG요. 예, 이거 두 개도 언급은 조금 하셨지만 네. 여기 안에 네. JYP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도 그분이 네. 이 부분을 되게 경청을 잘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워지는데. 예. 갑자기. 아,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52주 최저가에 샀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엔터주가 사사가 사실은 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는 너무나 대단한데. 네. 결국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있지나 엔믹스가 사실은 이제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만큼 커주면 제일 좋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24년도를 바라봤을 때 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이제 JYP는 IP 자체는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지만 이런 이제 비교적 2-3년 안에 데뷔한 신인들의 성과가 조금 더 나와줘야 네. 왜냐면 이미 1,600억 버는 회사잖아요. 여기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발생하는 거고요. YG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얘기인 게 JYP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블랙핑크 완전체가 올해 언제 활동을 할지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음표예요. 그야말로 네. 물음표고 근데 블랙핑크 완전체가 활동을 안 하거나 뭐 앨범 정도만 내는 정도에 그친다면은 트레저랑 이제 뭐 곧 앨범이 나오는 베이비 몬스터의 활동만으로는 작년도에 벌었던 800억에 사실 뭐 절반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블랙핑크가 벌어다 준 영업이익의 비중이 정말 매우 높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YG는 한 두 걸음 정도 떨어졌어. 네. 어렵게 이게 또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팀이 완전체가 돼야 네. 이게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데 개개인이 지금 다 따로 이제 기획사를 개인 이름으로 그냥 맞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네네. 이 네 명이 한 자리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우리 회식할 네. 때도 말이죠.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바빠. 네. 저 촬영 있어도 빠져야 되는데 이러면 못 모아요. 분명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누구라도 자존심을 내세우면 네.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미디어 대 네. 엔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제 다 바라봤을 때 잠깐만 미디어 쪽을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엔터 쪽으로 사는 게 나을까 고민들을 할 텐데 네. 예. 우리 김현영 연구원님은 어느 쪽에 배팅을 하고 손을 들어 주실 것인지. 미디어죠. 아, 미디어. 네. 이유는 일단 미디어 특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네. E&M. E&M 같은 경우에 일단은 상반기에도 그런 엔터 신인들 데뷔. 네. 그다음에 티빙 쪽 이제 야구 효과로 인해서
4월 말부터는 이제 유료 전환이 완전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료 가입자 수 늘면서 적자가 뚝뚝뚝 줄어드는. 그러니까 실적이랑 모멘텀이 다 좋아요. 그게 이제 미디어를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상대 우선순위로 이제 두는 이유이고요. 엔터주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월 정도, 그 정도 가서 일단은 이제 지표 성장 자체가 작년이 너무 좋았고, 사실 이제 작년 3분기 실적 나왔던 11월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올해 성장하려면 무조건 미국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 네. 근데 사실은 2023년도가 22년 대비 공연 목액이 두 배 늘었어요. 시장이 두 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맞는데 미국 목액수, 미국에서 그러면 K-POP 아티스트들이 목액한 숫자를 봤더니 22년도나 23년도나 거의 안 늘었더라고요. 아시아만 다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 제가 엔터주를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자꾸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네. 봤었는데 예, 지금 주가 많이 빠졌어도 일단은 지표가 돌아선다라는 확신이나 또는 그런 예상이 있을 때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지금 김현영 연구원님은 이제 엔터보다 미디어 쪽에 손을 네. 좀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디어 좋아하는 게 4월 5일날 또 넷플릭스에서 네. 보고 싶은 거 나오고 있습니다. 아, 기생수. 예, 네. 아, 너무 기대돼요. 한국 버전은 어떻게 나올까? 아. 디즈니에서도 또 나오잖아요. 아, 예, 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끝은 오징어 게임이 장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미디어 쪽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정보를 주신 우리 김현영 연구원이 너무 감사드리면서 네. 박수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